계란은 씨앗을 채취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빨강 계란잎인데, 이게 씨앗이에요. 여기 보면, 이게 지금, 솜, 민들레 씨앗처럼 생겼는데, 이게 솜이, 이쪽에 씨앗이, 이제 바람 불면은 공기 타고 날아가게 돼 있는데, 채취를 해보겠습니다. 중간중간에 씨앗이 많이 맺혀 있어요. 이 빨간 꽃자라늄인데, 씨앗을 채취를 안 하니까 바닥으로 떨어져서 바람 불어 날아가는 것도 많죠. 바닥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요거 씨앗이 있고요. 바닥에 떨어져서 도망 다니는 씨앗들이 있어요. 보면 씨앗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날라다녀. 이게 다 씨앗이거든, 여기 다. 요거 좀 하얗게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씨앗이에요. 채취를 좀 해보겠습니다. 보면 씨앗들이 계속 있어요. 여기다 보면 이렇게 씨앗. 빨간색으로 꽃꽃이라 좀 아깝긴 한데 꽃은 굉장히 크게 피는 꽃입니다. 꽃꽃이에요, 꽃꽃. 이것은 화이트 트로즈입니다. 꽃꽃인데 이것도 이것도 꽃은 커요, 이렇게. 근데 이제 꽃꽃이라 대부분 이제 겹꽃 많이 나오잖아요. 뭐 장미 형태, 튤립 형태, 뭐 하여튼 다양한 꽃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오래된 품종들이라 씨앗은 엄청나게 잘 맺혔어요. 여기도 보면 이렇게 씨앗 채취해, 저기 씨앗을 채취해 가지고 이건 별도로 수정시키지 않아도 저희 하우스는 오픈용이라 벌과 나비들이 와서 많이 수정을 시켜줘요. 자연적으로. 지금 여기다 보면 거의 채취 안 하고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데 오늘은 좀 채취를 좀 해보려고요. 화이트 트로즈. 계속 나와요, 계속. 아이고, 화이트 트로즈. 다음에는 엘라니즈 알렉시스. 우도 최종 씨앗이 나오자. 세족을 안 했더니 어디론 거다 날라가 버렸어요. 여기도 보면 씨앗이 계속 맺혔죠. 아마 여기도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나. 보면
점이 안 맞네. 여기도 이렇게 씨앗이 들은 거야. 씨앗이 들은 거죠. 이렇게 오늘 씨앗을 세 종류 채취를 했어요. 제가 이거를 한번 오늘 나눔을 드려볼까 합니다.